목회자 아들 가수 김장훈 200억 기부 10대교의 설립 지금은 약간의 생활고 정치 성향은 좌파인가 우파인가 자유로운 영혼 김장훈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양식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정말 독도를 사랑하는 독도지킴이 가수 김장훈 김장훈 본족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기부왕 가수 김장훈 김장훈 거액헌금으로 10대교회 설립 200억원 기부 김장훈은 연예계 대표 기부천사로 그동안 기부한 금액이 200억원이 넘는다고 밝혀 놀라움을 줬다. 전성기 시절 1년에 3-400개 행사를 소화했고 광고도 4,50개 정도 했다며 기부천사 이미지로 광고가 들어오는 곳이어서 수익을 기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생활고 얘기가 나오는 김장훈. 두 달치 월세 밀려 200억 기부 김장훈 공항장애 성대결절 생활고 두달 월세 밀려 김장훈 생활고 기사 나간 뒤돈 주겠다는 전화와 200억 기부로 화제를 모았던 가수 김장훈이 생활고를 고백했습니다. 최근 그는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음향시설도 무대도 없는 시장 방송실에서 노래하고 있다. 정규 앨범을 1 0집안해 내고 다수의 히트곡과 한때 공연 수익만 천억 원이 넘었던 김장훈은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의반 타이반으로 휴식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김장훈 공황장애 후 성대결절까지 겪었다는 그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 수십 년간 제가 먹었던 약 중에 제 몸에 맞는 약을 찾은 다음 한백종류를 갖고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김장훈의 정치 성향 김장훈은 좌파인가 우파인가 김장훈 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 욕설 사건 2년간 자숙 후 새로 거듭날 기회 김장훈 일 독도교과서 인터뷰에 이명박 대통령 나도 봤다. 가수 김장훈의 독도 지키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다. 김장훈, 세월호 참사 단식투쟁.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유가족 편에서 직접 단식시위를 한 적도 있으며, 세월호 집회에서 노래하기도 했다. 때문에 대중적으로 친 민주당 성향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새누리당 예비후보 지지 논란에 김장훈, 지지할 정당이 없어서 가슴 아프다. 김장훈은 좌파인가 우파인가 도대체 헷갈린다. 정치 성향에 대한 김장훈의 입장. 김정훈 자신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야당이 여당보다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제 와서 내가 여당 지지로 자 돌변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는데요. 결론은 김정훈의 정치 성향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진앙 못 말리는 자유로운 영혼인 것이다. 김정훈의 종교. 김정훈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김정훈은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다. 모친의 영향으로 추정됩니다. 김장원은 소속 교단이 예장통합이라고 잘못된 자료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담임 목사로 사역하는 10대 교회가 예장중앙이므로 예장통합은 완전히 틀린 말이다. 어머니는 원래 불교신자였지만 정작 자식들한테는 교회가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어머니는 목회자가 되어서 일산에서 10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대박난 덕분에 가정부는 물론 운종기사까지 거느리며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는데요. 다만 어머니의 사업은 이후 쇠락했고 빈곤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급기야 어머니는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전도사 시절부터 유독 10대 청소년들을 많이 아끼고 챙겼고, 현재도 청소년 위주의 사역을 하고 있으며 교회 이름도 10대 교회입니다. 참고로 김장훈의 부모님은 김장훈이 태어나기 전에 이혼했는데, 그 때문에 김장훈 본인은 아버지의 모습을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것으로 인한 상처가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김성의 목사, 김장훈 거액의 헌금으로 1 0대교회 설립. 김장훈 청소년 상담버스 꾸미루미로 정하고 본격 가동. 가수 김장훈이 사제를 털로 기획된 가출 청소년을 위한 상담버스 꾸미루미를 운영했다. 서울시티교회 가수 김장훈 초청 22회 드라이브인 예배. 서울시티교회 8월 1일 가수 김장훈 초청 드라이브인 예배. 온종일 비가 오락가락 이어진 8월 1일 오전 11시. 서울 중랑구 송곡고등학교 운동장에는 간간이 약한 핏방울만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티교회에 22번째 드라이빙 예배가 드려졌다이 자리에는 가수 김정은씨가 함께 찬양과 간증 자신의 곡을 선보이며 코로나 재확산과 무더위에 지친 성도들에게 위로와 힐링을 선사했습니다. 조희선 목사는 광야 신의산에서 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새 일을 행하신다라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의 지도하에 애국을 나와 신의산 중턱에 모여 앉은 야곱의 자손과 하나님을 믿는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은 칼이라 부르셨다. 하나님이 최초로 교회라고 부른 칼은 나중에 70인 번역에서 헬라우로 에클레시아와 신하고 등의 단어로 번역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날에도 교회는 건물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떠나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 목사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대로 지켜야 할 언약 중 하나가 안식일이며 이외에도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신 음식과 먹지 말라는 음식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잘 지키며 사소한 것 하나까지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특별 찬양에 나선 가수 김정우 씨는 정감 있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면서 동시에 위트와 흥이 넘치는 간증과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성도들도 박수와 경적은 물론 자동차 와이프를 흔들며 뜨거운 홍을 보냈으며. 김정훈 씨는 네 번째 성대 결절로 최근 한달 동안 한 번도 노래를 부르지 못하다가 오늘 처음 노래한다며 "저는 신앙이 깊다, 얕다 하는 것은 잘 모르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아플 때 치유받고 사고 쳐서 자숙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선 아이 같은 단순한 CCM 비티리풀을한곡 준비했다. 주님은 아름답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은 아름답습니다. 라는 가사라고 소개하며 신앙의 고백을 담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어 자신의 곡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난 남자다를 부르기에 앞서 김 씨는 잘 들어보면 그대를 자기 자신이나 주님에게 맞추면 이 노래도 CCM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난 남자다도 난 신자다라고 얼마든지 CCM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으며 난 남자다에서도 일부 가사를 바꿔 부르며 시원스러운 할렐루야로 마무리했습니다. 김장호 씨는 그가 늘큰 위로를 받는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절과 논산 육군 훈련소 연무대 교회에서 수천 명의 훈련병이 온몸으로 열창하는 영상으로 유명한 실로함도 불렀다. 논산 연무대에서는 실로함 한 곡을 위해 많은 훈련병이 교회로 간다. 그 영적 분위기를 보면 그냥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가지, 한가지, 만가지가 있어도 한가지가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만가지가 없어도, 한 가지만 있으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갖는 그대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